에스겔서 1장 4절에서 28절 말씀인데 26절에서 2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4절부터 나머지 말씀들은 말씀을 보면서 보도록 하고요. 함께 공독할 본문은 에스겔 1장 4절에서 28절 중에 26절에서 28절까지만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에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그럼 아마 에스겔서를 읽다가 1장을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도대체 상상이 안 되는 그런 그림이 아마 그려질 겁니다. 물론 이상한 그림이 그려지긴 하지만 도대체가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아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해석도 하고 여러 가지 그림도 뭐 그려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대 근동에 보면 어떤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 밑에 천사의 날개들을 받치고 있는 하늘의 지게꾼이라는 그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밑에 허리 밑에는 소의 모양인데 위에는 사람의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날개가 있고 손이 그려져 있는 그런 천사들 비슷하죠. 성경에 설명된 천사들 비슷한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시리아라든지 페르시아 같은 그 고대 근동의 그림들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형상과 그 당시 언어, 그 당시 문화로 기록되었으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세세하게 문자 하나하나 해서 이렇게 조립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림은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오늘 이 4절에서 28절까지 뭐 같다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물 하나 들고 있습니다. 컵이잖아요. 근데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일 수 있잖아요.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이니까 이것은 뭐 다른 거 뭐 같다 할 수 있어요. 컵 같다. 한 100m 밖에서, 물론 100m 밖에서 안 보이겠지만, 이 컵을 볼 때는 뭐라고 보이겠어요? 뭐지 번쩍번쩍 하면, 유리 같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같다는 말은 전혀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상의 존재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사도는 3층 하늘에 올라갔을 때에 그 본 경험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혀 사람의 어떤 것으로 말로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4절 말씀해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모습들 어떻게 우리가 표현될 수 있는지요? 4절입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 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는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이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냉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는 돌이키지 아니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을 그리하며 그 날개는 드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여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제가 좀 빠르게 읽었습니다만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뭔가 기계처럼 이렇게 조립할 수 있는 내용이 안 된단 말이죠. 사자 얼굴, 사람 얼굴, 소, 독수리 얼굴이 다 내면으로 들어있고 날개가 달려있고 그리고 바퀴가 돌아가고 불이 번쩍번쩍 빛나고 또 영이 그 안에 있고 이런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굉장히 난해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을 하는가?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로부터 지금 에스겔까지 오면서 여호와 경험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비교해보면 아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신구나를 증명할 수 있죠. 그럼 왜 에스겔에게 이런 말씀이 나타나느냐 하면 지금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의 내 생물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는 또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내 생물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에 보이는 그 이유 또는 그 상황을 보면 아, 왜 하나님이 에스겔에 이렇게 나타난지를 알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가면서 가장 큰 충격이 뭐였을까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가장 큰 충격이 어떤 충격일까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애굽의 그 큰 군대를 물리치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서 또 요단강을 지나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는 그 충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망할 수 있는가? 특별히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기를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나라의 왕조가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도대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 과연 계시는 하시는 건가? 아니면 이렇게 잡혀왔는데 우리는 소망이 있는가? 이런 갈등들이 가득했을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도 포로로 잡혀가서 25세 때 포로로 잡혀가서 약 5년 지났습니다. 그래서 30세 때 지난주 보았던 대로 계시가 열려지는데 그 잡혀가서 5년 동안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여러분 나라가 망해서 다른 나라에 포로 잡혀갔습니다. 그 답답한 그 참담함을 남의 이야기로 보지 말고 바로 우리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조상들은 이미 일제강점기 때 잡혀서 만주로도 가고 뭐 어디 이주정책에 의해서 많이 갔지 않습니까? 뭐 물론 취직해서 갔다 그러지만 그들은 취직해서 갔다 그러지만 그게 강제적 어떻게 자발적인 취직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속아서 저 하와이로도 가고 그 수수밭에서 사탕수수밭 그런 데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서 정말 한번 살아보려고 멀리 떠났을 때 그것도 서러운데 강제로 예, 다른 나라에 포로 잡혀갔을 때 사랑하는 가족들 남겨두고 친척들 남겨두고 고향을 떠나서 저 멀리 외국에 포로 잡혀가 있다는 그 신세, 그 막막함, 그 답답함, 그 참담함 이거 안 당해본 사람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이런 말씀 볼 때 내가 그게 포로 잡혀갔다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그 답답함 속에 5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이 열렸죠. 하늘이 열리면서 그 그발 강가에서 답답한 가운데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요. 4절을 봅시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며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갑자기 폭풍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구름, 그 다음에 불빛 이런 말씀 딱 들으니까 뭐가 딱 생각이 납니까? 시내산이 생각나요. 시내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에 시내산에 강림할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큰 내성 소리, 캄캄한 허감, 구름, 천둥 소리, 불, 번쩍이 이런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그 주변의 모습은 이런 것과 비슷하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 신과 대결해서 이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아합과 그 이세벨의 왕궁은 그대로 여전히 있는 겁니다.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 하니까 엘리야에서 도망가서 로뎀 나무 밑에서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들에게 힘을 줘서 다시 호렙산에 가는데 그때 하나님 나타나시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처음에는요 급하고 강한 바람이 나타나죠. 완전 바위를 깨뜨리는 강한 바람, 그 안에 사람이 안 계셨어요.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산들이 막 갈라지는 거죠. 그 지진에서 하나님 계시지 않고 그 다음에 불 가운데서 하나님 안 계십니다. 불, 지진, 바람, 허감, 두려움, 내성, 번개, 천둥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현현할 때 나타나는 주변의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 안 계셨어요. 지금 내 생물도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내 생물 나중에 보겠습니다. 내 생물이 떠받들고 있는 궁창, 그 궁창 위에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이 내 생물들이 보여주면서
궁극적으로는 말씀 전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두려운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못 듣겠습니다. 모세 당신이 대신 듣고 와주십시오. 그래서 앞에 구름, 불, 뭐 천둥 이런 것들이 무서운 게 아니고 더 무서운 게 뭐예요? 그 뒤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계시지 않고 그 뒤에 무엇이 들립니까? 세미한 음성이 들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데 그렇게 두려운 모습으로 임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28절입니다. 에스겔 1장 28절.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이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2장 1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결국은 내 생물이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을 들고 오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오늘 이 시대는 이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아무런 말씀도 아니잖아요. 뭐 찢으면 찢어지고 불에 태우면 불에 태워지잖아요. 별것 아닌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면 어떻게 들려지느냐면 이 말씀 앞에 자기가 뻘거벗은들이 노출됩니다. 이 말씀이 살아서.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이 자기 택한 백성들에게 택한 때에 주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바꿔내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기의 죄를 알게 되고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고 이 말씀 앞에 두려워 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어야지 말씀 앞에 오는 그 내 생물이라든지 뭐 천둥 번개 이거 두려워 떠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두려운 모습이 임장서 뒤에 무엇이 들려지는 거죠? 조용해집니다. 약간 그러고 나서 조용해져야 됩니다. 그 뒤에 무엇이요? 조용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짜로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뭘 두려워 떠느냐 하면 막 표적과 기적과 이적 이런 거 보고 두려워 떠는데요. 그런 거 하나도 두려워 안 해도 됩니다. 그런 게 정말 두려운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보는 자들은 누구를 돌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들을 내가 돌보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 또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에스겔서에 나타난 이 네 생물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 포로 잡혀가 있어서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가? 우리가 믿는 그 전능한 하나님 어디에 계시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어렸을 때 이렇게 쭉 예수를 믿고 온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이렇게 해오지만 여러분 정말로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대답도 없으시고 해결될 기미도 안 보이고 사방팔방 완전히 꽉 다 막혔다는 그 참담함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보지 못하셨나요? 정말로 손에 힘 하나 없고 뭐 잡을 지푸라기도 하나 없고 천지사방에 완전히 꽉 막혀있는 길도 없고 정말 참담한 지경 그 답답한 지경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계시나? 나 이 답답한 문제 왜 해결해 주지 않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런 심정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어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경험들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조상들이 전해주고 전해왔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어떻게 구원해내셨는지를 상세히 어려서부터 들어서 아예 골수에 박히도록 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예루살렘의 성전까지도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바벨론 포로 잡혀오고 나중에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그 충격적인 소식 예루살렘 성전이 아예 파괴됐다는 거죠. 1차 때 파괴 안 되고 2차 때도 파괴 안 됩니다. 이 에스겔이 잡혀올 때도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잡혀와 있을 때에 3차에 포로 잡혀올 때 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됐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이 영광의 말씀을 본 이 에스겔은 그 말씀 때문에 완전히 일주일 동안 알아눕습니다. 일주일 동안 알아눕는 거예요. 그 나중에 3장에 보면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이 에스겔이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알려주시느냐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굉장히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뭐 철학적 용어는 외연이 이래 넓어진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물한 깨구리로 있다가 저 다른 데 가면 시야가 넓어지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시온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그 바벨론 포로 잡혀갔는데 그 바벨론 포로 잡혀간 그 자리가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곳이 아니라 잠시 바벨론에도 하나님의 성소를 두시더라 이 말이죠. 이게 여러분 놀라 자빠질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흔히 뭐 신학적 용어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뭐 편지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나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상천하지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고백이 나오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보았을 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는 이것이 하나님 이스라엘 버린 증거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포로로 안 잡혀가는 것이 오히려 버린 증거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을 때 이곳에도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구나. 이곳에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구나. 이걸 뭘로 보여주는가? 내심을 통하여 보내주는데요. 여기서 바퀴가 나오고 그 바퀴 술의 바퀴처럼 굉장히 빠르게 돌아요. 바퀴 안에 또 바퀴가 돈단 말이죠. 그리고 날개가 있고요. 손이 나오고 얼마나 빠른지 14절에 보시면요.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평지풍파. 평지에 완전 태풍이 부는 거예요. 평지풍파. 정광석화. 그렇게 사자성으로 표현합니다. 정광석화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광석화처럼 번개처럼 움직이고 계시는 거죠. 온 세상에 두루. 그래서 그 바퀴 둘레 눈이 또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 가득한 눈으로 살펴 모든 것을 다 살펴보는 거죠. 이런 모습이 어디에 또 나타나죠? 요한계시록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생물이 나타나고 눈이 가득하고 그 날개 안에 날개 좌우로 눈이 가득하니까 온 세상을 두루 다 살피며 하나님의 손 안에서 빠져나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비록 어디에 잡혀갔을지라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여러분 요나서 큐티하신 분 계신다면은 요나가 어디에 갔을지라도 그게 주님 아니었습니까? 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거꾸로 다시스로 가다가 그리고 다시스에서 배에서 어디를 제일 내려갑니까? 배 제일 밑칸에 내려가는데 거기도 어디요? 주님의 손을 피할 수 없어요.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던지라고 해서 던졌습니다. 바다 큰 밑바다 바다 뿌리까지 내려갔는데도 거기도요? 주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에스겔에서 이 내생물의 모습은 하나님의 활동성,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포로로 잡혀왔을지라도 지금 에스겔은 소망을 가지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곳에도 일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마른 백다이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큰 군대로 다시 일어나는 그런 환상을 보면서 새 예루살렘과 새 성전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과 새 성전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만 이 새 예루살렘과 새 성전에 대한 소망은 아주 부분적으로만 역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그 완벽한 새 예루살렘과 새 성전은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에서 완성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놓았어요. 이미 완성되어 있단 말이죠. 그걸 나중에 우리 에스겔서 중간에 가면서 다 이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하고 오늘은 지금 에스겔서의 전체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 하나님의 활동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1장에서 이 복잡한 내생물의 그런 모든 관계는 바람같이 빨리 달리신다. 술에 바퀴 속에 바퀴가 얼마나 빠른지 번개처럼 달리신다. 날개, 손 이런 것은 하나님의 활동하시는 모습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은요, 차가 방향을 틀려면 브레이크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유턴을 들어서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내생물은 어느 정도 어떻게 움직이냐면 상하, 좌우, 그러니까 직진, 전진, 후진이 필요 없습니다. 그 안에 영이 있는데 그 영의 인도대로 마음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킴이 필요 없다는 거죠. 돌아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얼굴, 내 생물, 이렇게 내 얼굴이라는 것은 사라는 것은요, 사방을 다 말합니다. 동서남북. 피할 곳이 없는 거죠. 사방. 사라는 말은 다 사면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내 생물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눈앞에서 피할 자는 없다는 겁니다. 숨을 데가 없어요.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언제 죄를 짓습니까? 사람들 언제 죄를 지어요? 낮에 많이 짓습니까? 밤에 많이 짓습니까?
밤에 많이 죄를 지어요. 왜 밤에 많이 짓습니까? 잘 안 보이니까, 그죠? 근데 요새는 뻔뻔해가지고 대낮에도 죄를 너무 많이 짓습니다. 봐도 괜찮다는 거예요. 봐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적어도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거나,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어디에들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시편 139편을 보시면 우리의 어디라도 바닷끝에도, 그죠? 하늘 꼭대기도 저 음부에도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우리의 누워잠을,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속까지 하나님이 안 입으시는 것이 없다.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예배당 앞에 와서 거룩하게 폼 잡는 그 신앙생활 아닙니다.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서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은 일곱 용기술 보는 일곱 영, 일곱 그 일곱 영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그 네 생물의 날개 눈이 좌우로 가득한데 안 살펴보는 게 없잖아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거든요. 절대로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은 그거 신앙 아닙니다.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예수께서 얼마나 책망했습니까?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하는 거, 그건 신앙 아니에요. 정말로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느냐 말이죠. 그래서 그 네 생물이 활동하는 것, 움직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보십시오.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을 밖에나 또 영이 있는데 그 영의 인도로 내 생물이 움직이는 겁니다. 성령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 내 생물이 움직이니까 하나님의 심부름꾼. 그래서 이 내 생물을 에스겔 10장에서는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 히브리어로 케루빔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룹 또는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날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요, 이런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시적으로 표현했는데요. 시편 18편 7절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이여 그 불에 숯이 피어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하늘을 이렇게 차일처럼 드리우고 강림하시네. 그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다. 시내산에 강림하신 모습이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이 그룹이라서 내 생물을 말하거든요. 이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은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수풀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시니까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수풀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시도다. 여호와의 우주적인 통치를 이렇게 시편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겔서 1장 5절에서 24절까지는 여기서 어떻게 활발하게 확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내 생물에 대해서는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성경 해석 미드라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 미드라시 해석에서는 어떻게 내 생물의 특징을 말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모든 생물들 중 가장 높은 존재는 인간이다. 새 중에는 독수리, 가축 중에는 소, 그리고 짐승 중에는 사자다. 이 모든 것들은 충성을 받았으며 위대함을 부여받았다. 위대하고 충성된 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이 네 생물이.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보좌 아래 놓여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 네 생물이 어디에 놓여있다고요?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 놓여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데 이 네 생물의 가장 탁월한 지위에 있는 자들이 천사처럼, 그 그룹처럼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룹이라는 말은 어디에 또 나타나느냐 면 은약계 뚜껑에 그룹을 붙이죠. 천사의 날개처럼 언약궤 뚜껑에다가 날개를 붙여서 딱 언약궤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형상으로 이걸 그룹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그룹 위에 하나님 임재하시잖아요. 그 속죄소 뚜껑 위에 그룹 사이에 하나님 임재하시는 장소로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룹을 타고 아까 시편 18편 10절에 그룹을 타고 다니신다. 이 그룹이란 천사들의 손에 의하여 또 빨리들 위에 궁창이 있고 그 궁창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21절까지는 이 네 생물들의 활동성을 보여주고요. 이 활동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성령을 따라서 구석구석 이 천하 만물 우주 어디라도 다 활동하고 일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잡혀왔을지라도 거기도 어디라고요? 하나님 앞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곳이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흔히 이래요. 교회를 다니다가 좀 교회를 안 다니고 자기는 전혀 교회와 상관없는 곳에 가 있으면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도 없다.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등이 없으신 분이라고.
아브라함 요셉에서 그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등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은 등 뒤에 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서면 배신 그러잖아요. 배신. 배신해서 하나님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배신하니까 그 앞에 하나님이 등 쪽으로 숨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돌아서니까 그 앞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있다는 표현이죠. 이게 내생물의 사방을 다 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도저히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신앙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아는 것만큼 믿게 됩니다. 또 믿는 것만큼 알게 되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누구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 생물이 활동하는 것을 보고 22절에서 25절 봅시다.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에 펼쳐져 있고 그러니까 내 생물의 머리 위쪽에 수정 같은 궁창 이걸 요한계시로 무슨 바다요? 유리바다. 그 수중 같은 궁창이 쫙 펼쳐져 있죠. 장세기에서 이미 물과 물을 나눠서 아래 궁창, 위 궁창을 나누잖아요. 그 궁창. 그 궁창을 떠받들고 있는 것이 이 천사들이란 말이죠. 이 그룹들의 말. 네 생물이 받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니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으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이런 하나님의 많은 물소리와 같은 거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이런 표현이 나타나죠. 요한계시록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 머리 위에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결국 이 네 생물이 하나님의 음성에 수종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생물이 밑에 서면 날개를 딱 들이는데 그때 어디서 음성이 나죠? 궁창 위에서 음성이 납니다. 그럼 그 궁창에서 나는 음성은 누구에게서 나는 음성이죠? 보좌로부터 나는 음성입니다. 그 보좌가 26절입니다. 우리가 아까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요. 그 머리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에서 사람의 모양 같더라. 정확하게 사람의 모양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사람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 같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미 구약학자는 그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미 에스를 통해 잠시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새, 벌겋게 불에 달은 새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발이 무슨 불 같아요? 빛난 주석, 예, 불에 벌겋게 달은 빛난 주석 같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단새 같고 그 속과 거주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두려운 모습은 심판을 상징하기도 하죠. 지금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온 것 자체도 심판이거든요. 하나님의 보좌의 두려움, 그 보좌의 두려움을 내 생물이 심부름하는데 심부름하는 자들도 두려운 거예요.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근데 그 내 생물보다 더 두려운 분이 보좌의 계신이잖아요. 그 보좌의 계신이에 무엇이 더 두려워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이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들을 때 혼절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말씀을 들었을 때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 말씀을 보았던 그 말씀의 영광을 보았던 사도 요한은 역시 요한계시록 엎드려져 죽은 자와 같이 되는 겁니다. 에스겔도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엎드려지거든요. 엎드려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요 부활하신 그 영광의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말토 가다가 엎드려졌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오늘도 이런 환상과 계시를 보고 만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기록된 말씀, 완성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성령에서 우리를 비춰주시면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말씀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말 어떤 날보다 더 예리한 금으로 우리의 심령 골수로 간지를 찔러 쪼개어 만물을 벌거벗은 듯이 주님 앞에 드러내버리는 것. 이거 주님 만나는 사건이에요. 말씀을 통해 주님 만나는 사건이 됩니다. 그럴 때에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서서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두려운 하나님을 누가 감히 만날 수 있어요. 말씀만 들어도 벌벌 떨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에스겔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 무지개를 하나는 그 노아 언약에서 무지개를 보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아까 시편 18편 그 끝에서 하나님께서 활을 표현할 때 그 활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심판을 표현하기도 하죠. 두 가지 다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과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신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 28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신약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이제 보는 겁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크게 보는 겁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마태복음 17장 이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좀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세 명의 제자들 앞에 갑자기 영광스럽게 변화됩니다. 그 옷이 얼마나 희어졌는지 그 얼굴이 햇빛같이 찬란하게 빛나는 겁니다. 그 영광이 예수님께서 변모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본 영광이죠? 에스겔이 본 영광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모든 사람에게 영광의 형상을 보여주지 않고 몇 사람에게 보여주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무엇을 버려두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다 버려두고 오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보면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와 동등하시나 그 영광됨을 버려두시고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요즘 나도 하나님 잘 안 믿어지고요. 세상 사람도 하나님 잘 안 믿는데 이 에스겔이 봤던 그 하나님의 영광 우리나라에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 안 듭니까? 여러분 답답하고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 한번 나타나서 한 번만 좀 도와주면 우리 남편 제 말 안 듣고 예수도 안 믿는데 하나님 나서 조금만 손대면 확 돌아올 텐데 하나님 영광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서 진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우지 됩니까? 그건 심판이에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구약에 나온 이 영광의 하나님이 직접 이 영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왜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언약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게 낮아지기 위해서 영광을 버려두고 오신 거예요. 그냥 함부로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영광 보여달라고. 그래서 신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로 나타난 영광입니다. 십자에서 감춰진 영광이에요. 그러나 제자들 야고보 요한 베드로에게 왜 보여줬을까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이분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잠시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의 형상의 영광이란 아까 제가 예배 시작 전에 읽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근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지금 요한복음 1장과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고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2000년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다고요? 영광을 다 버려두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조차도 그 사랑받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영광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하는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서도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해버렸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뭐 꿈속에서 뭘 봤다? 그거 보고 믿을 수 있을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친히 변화해서 영광스럽게 변하는 예수님을 보고서도 십자가 앞에서 부인하고 돌아섰습니다. 그 보고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 다 이루셔야 돼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다 이루시고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이 죽은 자가 살려내시잖아요. 그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실 때라야만이 그제서야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령이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그제야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골로새서 나오는 이런 말씀들은 성령이 임한 사도들이, 즉 바울사도와 또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얼굴의 영광은 사실 사람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얼마나 못생겼는지, 얼마나 볼품이 없었는지 침뱉고 버림받은 예수님 아닙니까? 그분이 그 안에 뭐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더라는 이 고백은 성령 받고 나서 이 뒤를 돌아보면서, 아, 예수님 그분이 그때 그분이 그게 영광이었구나. 아,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이런 예수님을 그러면 왜 못 알아봤을까요? 이게 오늘 결론 부분입니다. 봄이 하나의 영광이 지금도 예수를 산에서 나타나 있는데 왜 못 알아보는가? 요건 성경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3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런 복음, 이런 복음이 가리어진 자가 있대요. 가리어진 자. 그게 누구라고요? 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무엇으로 전해야 됩니까?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전해져야 되죠. 에스겔이 나타나는 그런 영광의 광채를 보여달라고 하면 안 돼요. 만약에 그런 영광의 광채를 보는 순간 우리는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오실까요? 에스겔이 보았던 그 영광의 보좌의 그 광채의 모습으로 임하시죠. 요한계시록 오실 때 그 주님 그렇게 오시는 거죠.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그 영광의 광채가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광채를 그 영광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요? 이 세상에 신이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지만 우리의 눈이 세상의 신에, 그 마귀에게 가려져 있으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안 보이고 무슨 복음이 보일까요? 번영신학이 보이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요즘 요 절에 뭐가 지금 막 한참 열심입니까? 절에 뭐가 열심히 해요? 수능 100일 기도회가 열심히 해요. 교회에서 기도하잖아요. 아들 공부 저 시험 합격하게 해달라고. 이거 도대체가 뭘 구하는 거예요? 뭘 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신이 눈을 가리고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세상신이 눈을 가리고 있으니까 그런 정신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뭘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자기 죄를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해달라고 그거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신이 눈을 가리고 있고 마음을 가리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복음 자체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예요. 복음이 그리스도의 광채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광채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입니다. 이게 비치지 못하도록 이 세상에 딱 가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게 됩니까? 그것이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사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영광을 알았어요? 성령께서 비춰주시는데 어떻게?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말씀이, 빛이 없는 데서 생기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는 그 창조의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거예요. 이게 재창조입니다. 그래서 재창조는 예수의 피로 재창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의 피로 만드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예수 믿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라야만이 예수님의 영광을 알아봅니다. 세상에 미련하고 어리석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것을, 그 복음의 광채였다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같이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그 답답함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그 답답함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똑같은 삶이에요. 그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 7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뭐죠? 질그릇입니다. 흙이에요, 흙. 아담의 후손에게 흙이에요. 흙으로 돌아가는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매라.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는 질그릇인데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날마다 깨어지고 부숴야 되는 질그릇인데요. 그래서 옛날 어른, 이렇게 어른들 이런 말씀 하셨어요. 시골에 가면 질그릇에만 독이, 큰 독이 있는데 이 독이 금이 가면요, 철사로 태를 메어서 씁니다. 철사로 지글지글해서 이렇게 철사로 묶어서 쓰거든요. 그렇게 마른 곡식은 담을 수 있어요. 간장, 된장은 못 담아도 마른 곡식은 금이 가도 묶어 쓸 수 있고요. 그렇게 태를 메어 쓰면 오래 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한번 깨어지면 독에 태메어 쓴다는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아주 조심조심 이렇게 돌봐가는 거죠. 우리 질그릇이에요. 턱 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재림하실 때 철장 근세를 가지고 질그릇 깨듯이 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철장, 요한계시록 나오죠? 철장 근세를 가지고 우리 질그릇이잖아요. 툭툭 깨면 다 깨지는 거예요. 다 깨지는 거란 말이죠.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디에 넘길까요? 바벨론 포로되는 상황을 넘겨버립니다. 참 답답할 지경이에요. 나 좀 능력을 발휘하고 싶은데 오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에요. 너에게는 능력이 없고 네 안에 있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만 능력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답답한 상황으로 넣어버리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것만큼 답답한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8절 보십시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당해요. 우리는 질그릇이라 당하는데 당해도 사지 않는답니다. 무엇 때문에 안 사이죠? 우리 안에 있는 보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그 약속 때문에, 살아있는 삶 소망 때문에 아무리 우겨삼을 사여도 안 답답한 거예요. 이제 물론 답답하겠죠. 삶에서는 답답한데 그 답답하면서 뭐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산 소망이 보이는 겁니다. 산 소망, 썩어질 소망이 아니고 베드로전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지만 살아있는 소망, 살아있는 소망. 답답해져야 살아있는 소망이 보이죠. 안 답답하면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이 안 보이고 썩을 소망 보입니다. 안 답답해 보십시오. 정말로 앞뒤 다 막혀, 사방이 다 막혀야 하늘이 열립니다. 그래서 답답한 일을 당해도 뭐 안 한다고요? 낙심이 안 돼요. 왜? 뭐가 있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썩지 않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포로된 상황 똑같죠? 답답하잖아요. 사방에 우겨삼을 당했잖아요. 그 바벨론이란 그 거대한 제국에 완전히 포로되어서 포위되어 있잖아요. 우겨삼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박해를 받지요. 거꾸로 때림을 당하지요. 그래도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이건 적극적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죠. 내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왜 그렇게 한다고요? 예수의 생명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려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부활에 참여하려고 십자가를 진다 그랬잖아요. 십자가 속에서만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야 합니다.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지면 수동태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주께서 나에게 지워주는 십자가가 있고 내가 순종해지는 십자가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한다고요? 죽음에 넘겨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오늘 요금 하면 결론입니다. 왜 답답한 포로 생활을 해버린다고요? 왜 답답한 포로에 갈아버린다고요? 썩을 소망 피하고 살아있는 소망 보게 하려고. 십자가를 지기도 하시고 십자가 죽으면 넘기기도 하시고, 그래야 뭐가 보인다고요? 생명이 보이니까. 안 그러면 우리는 죽을 생명, 헛된 생명, 그것만 붙들고 있는 거죠. 그건 생명이 아니에요. 참된 생명 하나님께로 있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 위해서 답답해 미칠 것 같은 지경에 밀어넣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내가 십자를 지기도 하고 넘기기도 하고 뭐 하려고요? 진짜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고.
그러니 성도는 환난입니다. 고난입니다. 바벨론 포로 같아요. 저는 이 땅 전체가 지금 바벨론 포로를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현실 자체가, 이 지구라는 현실 자체가 바벨론 포로 된 것이죠. 왜? 우리의 하늘, 우리의 심은 하늘이 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로되어 있는 것이죠. 이 포로된 곳에서 어떻게 해야 살아남습니까? 친일파가 돼야 되고, 친미파가 돼야 살아남지 않습니까? 친세상파가 돼야 살아남는데. 아니요! 우리의 소망 하늘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미움을 받겠죠. 그래서 이 답답한 바벨론 같은, 여러분 깝깝하죠, 사는 게. 예수 믿고 사는 게 얼마나 깝깝한지 몰라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예수 믿고 산다는 게. 세상에 길이 안 열리니까. 그러나 그 길로 주님께서 넘겨주세요. 왜요?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고.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려고. 이거 주의 택한 백성이라면 내가 원하든 원지 않든 이 길로 밀어 넣으실 겁니다. 이거 싫으면 예수 안 믿고 포기하시면 됩니다. 이거 싫으면 예수 안 믿고 포기하면 돼요. 세상과 친하면 됩니다. 그래서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을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답답하고 숨이 막힐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에스겔처럼 하늘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듯이 우리 주 예수께서 완성하신 그 약속이 그 답답한 삶의 현실에서 보여질 때, 아, 이게 생명이구나. 이게 살아있는 소망이구나. 이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삶에서 답답함을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답답한가? 왜 이래 길이 풀리지 않는가? 엉켜진 실타래처럼 너무 답답해서 가슴을 쥐어 뜯고 싶을 때에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원하는 것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너가 원하는 죽을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신 하늘의 생명이 있다고. 우리를 눈을 열어주시는 하늘을 열어주시는 기회인 줄 알고 그 답답함 속에서 하늘이 열려지고 주의 약속이 선명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 고통 가운데 형제 자매들이 하늘이 열려짐으로 그 어려움과 고난들을 너끈히 이겨낼 수 있도록 새로운 소망, 산 소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